다가오는 뱀 따위 적소가 되지 못한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바로 스파이크! 다시 함정이지! 간! 자, 떼떼! 으야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정신 나갈 것 같은 브금을 가진 정신 나간 게임 자떼떼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진짜 정신이 나갈 것 같은 BGM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심지어 게임성도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 플레이해보도록 하죠. 비장 아 건치네. 자, 이렇게 거대한 남자가 거대한 칼을 들고 스페이스로 검을 휘두르면서 나아가는 게임입니다. 심지어 점프도 가능하지. 핫!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 스파이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넘어가야 돼요. 핫! 두려움을 무릅쓰고! 참고로 점프 중에는 공격이 안되니까 점프를 잘해야 됩니다. 다가오는 뱀 따위 적수가 되지 못한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바로 스파이크! 다시 함정이지! 간! 자, 떼떼! 좋아. 아! 뱀이 저렇게 갑자기 튀어나올 줄이야. 죽이고! 위험한 함정! 넘어가지고! 헛! 아, 너무 빨리 점프했는데! 어우, 야, 가까스로 넘어갔어. 대단해, 나는 역시. 아! 아, 저기 살짝만 점프하고 뱀이 나오는 걸 본 다음에 다시 뒤로 빠져야 되는데. 아, 내가 저기를 자꾸 깜빡하고. 그냥 점프를 해가지고 뒤져버리네. 다시 강한 남자 자떼떼! 자, 여기서 헛! 헛! 강한 남자 자떼떼 절대 쫄지 마라! 됐어, 나의 승리다. 보스전이라니! 전변아 보스! 강한 남자 자떼떼가 널 용서하지 않으리! 뭔데? 헛! 헛! 아! 자, 떼떼! 계속 몰아붙여! 어, 뭐야? 뭐 하려고? 아니, 가장 위험한 함정! 스파이크를 소환하다니! 이럴 땐 뒤로 물러나는 수밖에 없겠고, 어, 뭐야? 나니? 앞뒤로 스파이크를! 이것이 바로 사면 초가! 아! 아! 스파이크를 소환하고 있는 때야말로, 극딜을 넣을 수 있는 저로에게, 앞으로 넘어가요? 몰아 세웠구나! 이 우매한 보스! 나의 정의의 칼을! 아하! 하아! 하아! 아, 질 수 없다! 죽어라! 정의의 칼질! 그만 공격해! 됐어! 이겼다! 강한 남자 자떼떼! 여전히 정신 나갈 것 같은 부금이로군. 촉수는 공격이 안 되네요? 확실해? 응, 안 돼. 헐. 어. 뭐야, 떨어질 때 표정 봤어? 강한 남자 잣대떼. 이 정도의 역경 따위! 아이씨, 뭐야, 저거! 타이밍을 잘 봐봐. 지금이야. 응, 아니야. 이게 약간, 맨 고지점에서 점프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 히브라테 진짜 톡수 개크네 진짜. 약간 적당한 위치에서 점프를 해가지고 넘어간 다음에 빠르게 착지를 해서 뱀을 잡는 게 아닐까. 기다렸다가 지금이야. 바로 조져 죽이고 나는 앞으로 나간다. 겁나 강하고 멋진 남자 자떼떼. 잠시만 뒤로 가요. 지금이야? 바로 접해! 지금! 와우! 촉수가 나오진 않겠지? 오케이! 뱀 나오진 않겠지? 나오잖아, 나오잖아! 완벽! 겁나 멋있어, 자떼떼! 보스전이로군! 아니, 저것은 이때까지 나를 계속 괴롭혔던 촉수증! 이럴 수가. 길을 계속 끊잖아. 파이어! 좋아, 이렇게만 하자고.
둘, 셋, 넷, 다섯! 하! 나 차떼떼 앞에선 그 무엇도 의미 없지! 앞에 굉장히 날카롭게 생긴 가시가 있어. 조심해. 뭐야, 이거 이제 가시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잖아. 왜 찔끔찔끔 나와, 턱골밖에. 아니, 우빙을 치는 뱀이라니. 하지만 나의 검격 세대면은 죽어버리는군. 나약한 것. I am my mom. 아니 왜 브금은 스테이지가 넘어갈수록 고차원이 되면서 정신을 나가게 할 것 같은 거죠? 릴릴릴릴릴릴릴릴. 앞에 뭐 나올 것 같아. 뭔가 좀 쎄한데? 잡았다. 그렇지! 와, 이거 좀 빡세네. 핫! 아! 됐어! 완벽해. 역시 강한 남자 자태태! Hello there. 이번엔 용인가? 엄마! 이런, 나도 모르게 엄마를 찾고 말았군. 강한 남자는 엄마를 찾지 않는다! Fire! 어! 어! 놀랬잖아요. 으악! 으악! 하이야! 그렇지. 완벽했다. 강한 남자 자태태! 뭐야, 이거? 오! 강한 남자 자태태. 강한 남자는 스피드함을 즐기지! 이 정도쯤이야. 가볍게 남겨준다! 핫! 뭔데, 이거? 너무 무서워. 아, 야! 아, 저거 지나고 나서 바로 파란색 공 나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피지컬 게임보다는 약간 암기 게임이에요. 정말 칼 같은 타이밍에 넘어가서 칼질 해보겠습니다. 오, 안 맞네! 진짜 칼 같은 타이밍에 하면은 안 맞아. 어깨가 살짝 닿아도 안 죽네요. 와! 자떼떼! 좋아! 뭐야, 보스전이야? 야, 그러고보니까 나 이제 공중에서 공격이 되는데요? 침착해. 오, 죽을 뻔했다. 하! 물몸이로군. 탄광찻 따위. 나 자태태를 막을 순 없다. 아, 유. 드디어 천공의 섬에 도착했는가. 오, 이제 공중공격 확실히 돼. 아닌가, 원래 됐는데 안 썼던 건가? 분명히 공중공격을 했는데. 엄마! 엄마! 나 자태태가 엄마를 찾게 만들다니. 정말 강한 녀석들이군. 지금이다! 전매나요? 이거 뭐야? 뭐야, 이때까지 히든이 있었나? 샌드백 모양의 머리띠를 두른 샌드백. 아, 깜짝이야. 아이씨, 소리 개코. 아우, 나 진짜. 아, 심장 주저앉는 줄 알았네, 씨. 아니, 근데 각 맵에 그럼 히든이란 게 있었어? 정말 충격인데? 나니? 기다려야 한다. 자태태는 인내심이 많은 남자. 지금이야. 핫! 아! 자태태. 조금이라도 느리게 가선 안 돼. 지금! 점프 다이언! 믿는다, 발판! 어? 잠깐만.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 아니, 나 자태태. 강한 남자는 허리를 굽히지 않는다! 비록 천장이 낮을지언정! 기다려봐라. 아, 무서워, 씨. 아이, 기다린다. 자태떼, 아이, 씨. 무서워! 생각보다 앞으로 공이 닿는 거리까지 제가 못 나가기 때문에 뒤로 다시 빠져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찍은 다음에 바로 뒤로 빠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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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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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이제. 됐어. 오, 차될 뻔했네. 역시 차태태. 강한 남자.
지금! 지금 가야돼! 지금! 와! 미쳤다! 됐어! 와! 어 뭐야 무서워! 어, 진짜 진심으로 정신 나갈 것 같이 생긴 보스가 나왔어요. 어려운데? 자 이번에는 무지성으로 딜을 넣기보다 적의 공격 타이밍에 맞춰서 공격을 파괴하면서 동시에 딜을 넣어보겠습니다. 어 뭐야? 움직일 수도 있어? 아, 눈 공격 한 번만 막으면 되는데 그걸 아! A few moments later. 끝! 그렇지! 와, 이제 날라댕기는 거야? 대박! 잣대떼 정말 강한 남자로 거듭났구나. 황금날개 정말 멋져. 저기 잣대떼 조금만 빨리 날아주면 안 될까? 뒤에 하늘은 되게 빨리 날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하늘이 빨리 움직이는 거지 내가 빨리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 어이씨. 아, 아래로 가자.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됐어. 이 정도 역경은 자태태에게 아무것도 아니지. 지금 나노 컨트롤로 극복해 주겠다. 핫! 히든 있다. 히든. 아우, 소리 커. 드디어 마지막 스테이지다. 나약한 것들, 감히 마왕성 앞에서 살고 있다니. 너네 1탄 잡몹들이잖아. 빨리 꺼지지 못해. 헐. 삿. 왔다. 무빙 치는 뱀 따위. 나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몇 마리야 미친. 그래도 한 마리씩 와서 다행이군. 성가신 가시 녀석들, 너희들도 날 막지 못한다. 저건 박쥐냐 까마귀냐? 어? 아니, 히든이 또 숨겨져 있었다니. 아 개시끄러워 진짜. 이때까지 나왔던 몹들 다 나오네. 고작 이것이 전부인가? 우매한 보스 녀석,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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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하구나. 저 파란색 공의 정체는 너의 가래였던 것이냐? 정말 더럽군. 너의 패턴은 모두 파악했다. 다음은 오른쪽이겠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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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이 바닥났나 보군. 벌써 같은 패턴이라니. 가소로운 거. 바로 이겨주겠어. 잠시만요, 형! 형! 하나도 못 맞추죠? 넌 계속 두드려 맞죠? 약하구나, 최종 보스여. 뭐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란 말인가? 야, 안 맞아. 공격할 수 없어. 일단 무조건 피해. 아, 제발. 짜잔. 아, 아, 야. 아, 이제 개오반데, 이거? 깰 수 있나? 당연히 깰 수 있지! 내 이름은 짜태태! 강한 남자! 아, 아씨. 저 뱀이 문제네. 솔직히, 배 타고 있는 뱀만 안 나오면은, 어떤 패턴이 나오든 별로 안 무섭거든요? 배 타는 애가 나오면은 패턴이 꼬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아. 저게 마지막 패턴이구나. 을 다 잡을 필요가 없네. 마지막 패턴이 다음 패턴이 없어요. 이거 기다리면 돼요. 천천히 한 마리씩 봐봐. 애들 다 잡을 필요가 없다니까. 야! 도전과제 달성. 당신은 해냈다. 그러나 엥? 그러나? 어. 공주가
어때때! 아, 진짜 정신이 나갈 것 같은 엔딩 크레딧과 함께 자때때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이런 게임 사서 하지 마세요. 이런 거 그냥 유튜버들이나 하게 냅두고. 뭐야? 각 레벨마다 숨겨져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걸 다 찾으면 히든 스테이지가 나온대요. 야, 우리가 아까 잡았던 그 샌드백 있잖아. 그걸 다 찾아야 히든 스테이지가 나온다고 하는데 빡!